Hey guys, what's up? Finally, we are at the last episode of Last Evaluation. And now we can move on to the announcement and then the dream song. Or whichever came first. And I think the announcement came first, then dream. Because the dream was like their graduation song. And dapat lahat sila tapos doon. So anyway, episode 8, let's go, let's start. 단체곡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방송 마지막 타임에 나오는 무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It's like it was a beautiful thing. It's very beautiful. 예, 여러분들의 마지막 무대 7명의 단체 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르 춤 가고 있는 디도. 아잉, 또 인드림? 데뷔 몬스터 멤버를 확정이 된 마지막 무대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아, I forgot. 근데 왜 I know, I think it's the dancing the Jenny from the block? 안녕하세요. 아니 브라소냐면 진짜 낯설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을 막 초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진짜 많이 컸구나. 그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지막 미션을 전달해주러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미션은 2NE1 메들리예요. 2NE1 메들리예요. 가장 YG의 특징이 잘 스며 있는 곡들이에요. 2NE1과 또 어떻게 다르게 나올까라는 것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2NE1을 좋아했던 YG를 좋아했던 팬들과 같은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아, I remember.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네. Yeah, I remember now. I'm kind of sad they're not gonna perform. Jenny from the block. 내가 제일 잘 나가로 시작해서. 오, 퀸노발이다. 퀸노발이랑. 오, 근데 팽목 진짜 너무 우와 대박. 큰 이해가 필요하고 많은 연습과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작품이고 그 어떤 작품보다 완성도나 퀄리티가 뒤처지지 않게 정말 많은 애정을 담았었잖아, 안무에.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선배님들의 곡으로 이번 최종 미션 때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3, 4, 걸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걸어야겠어? 어떻게 걸어야겠어? 멋있게. 그치, 멋있게 걸어야겠죠? 진도 할게. 네. 친 다음에 늘려. 욕. 그렇지. 일어날 때는 근데 빠르게. 스탑. 제일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는 뭐 두둥둥 이런 거 할 때도 두둥이 두 개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길이가 두둥. 다르잖아요. 네. 두둥이잖아. 이런 것도 몸으로 같이 두둥 착. 네. 자, 그럼 처음부터. 잘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내가 음악을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들어보고 그 몸이 그 노래를 기억하게끔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루카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루카 한 번. 네. 파이팅! 시작! 와. 괜찮지? 와우. 와우. 여러분 보여요? 이 신경 쓰고와 안 쓰고의 차이점. 아, 네. 진짜 너무 중요해요. 다음 진도 할게요. 네. 그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할 건데 노래 무드가 내가 진짜 너무 잘 나간대. 내가 제일 잘 나간대. 어디를 때려 부술 각오를 하고 진짜
정말 세게 때려줘야 돼. 알겠지? 네. 좋아. 지금 다들 화가 나 있는 건 너무 좋거든? 지금 화가 너무 나 있는 건 좋은데 음악을 침착하게 듣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아사 일로 아사가 해봐. 내가 But it's not that way. Asaga, Tongwai, Talio. Oh, they're complimenting Ruka and Asa, bro. Oh, Chigan Purina, Katunza timing, Kuriwiz, Katunza Hamso Katura, her attitude, the mood, Angle Jogging Pubun, Kaji, Tongwai, Hana, Nadochi, and Co. Kuyanjang is a part of Bobanel's Sutton Chingo Dringo Hakuyo. Kuya Chumedean, Chanchetan, Ye Pogi, Togetan Chingo, the Chingo in Gokatu.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해서 빨리빨리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거예요. 네, 숙제를 내줄 거예요. 눈빛은 찌릿찌릿, 심장은 비릿비릿, 큰 노래 라리다리, 춤추는 바리바리, 여기 있잖아. 이 구간의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와서 그 구간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제스처를 한 친구가 그 파트를 so 볼 fast 거예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 오! 오! 와, 너무 멋있었어. 아, 진짜 멋있었어요, 선배님. 선배님 그 노래할 때 그리고 댄스할 때는 진짜 자신감도 있고 제스처도 뭔가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기억해, 지다야. 파이팅! She's such a kid, bro. 부끄럽지? 왜지? 내가 짠 안무를 이렇게 쳐서 그런가? 되게 후! 후! 이런 느낌으로. 와우, that's so cool. 너 왜 이렇게 부끄럽지? 저는 아서 언니고. 왜냐면 아사 언니가 첫 수업 때 되게 이정 쌤한테 좋은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사도 좀 안무를 잘 짰을 것 같고 저 아사 언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연습해 왔던 제가 짜오라고 부탁을 한 부분 있잖아요. 네. 보고 누가 어떤 파트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연이부터. 아! 이루카 이루카 파이팅! 이루카 파이팅! 이루카 오! 오! 와우! 아, okay, so they put their own moves. They already put their own moves. 멋있다. 아, 나 못하겠어. 왜요? 오! 예! 와우! 아, 내가 이제 see the most of it because they were just showing their reactions. 아,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하람이 눈빛은 찌릿찌릿을 하고 그리고 건너래 라리다리 이거 아사 거 하고 그리고 춤추는 바리바리 춤추는 바리바리
아사랑, 루카랑, 하람이랑 술 먹은 데 게임이랑 하람, 아사, 루카를 선정했던 이유는 그 세 명은 자기가 어떤 비트를 선택을 했고 어떤 가사에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를 자기의 선택지를 되게 잘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거는 하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작에 재능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훗날 팀에 굉장히 창작에 슬로우 모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훗날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친구일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이 들었거든요. 파이어 나오잖아. 네. 파이어는 솔로야. 솔로야. 찰랑찰랑 전까지 솔로예요.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솔로가 될 거고. 딱 그 킬링 파트라 딱 생각하면 그 파트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 때 이걸 정말 피날레처럼 하는구나 해서 저도 아무래도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고 솔로 파트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어서 한 명을 뽑는다면 저는 저를 뽑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하고 싶거든요. 저였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일어나요. Bro, iba talaga si Asa gumalaw, pare.나는 사실 너무 다 잘해가지고 진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솔로는 누구 해줘. I will say Asa. 치키타가 가져가는 거. 치키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폼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서 있어도 어떻게 서 있을지 아는 친구, 걸을 때도 어떻게 걸을지 아는 친구, 조금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찬 민찬 소브롬 견디냐면 보기냐 인상이 만큼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here we go, go. 하고 세 명이서 그라운드를 하나 했는데 여기서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일어나자! 여태까지 살면서 춘 안무 중에 와 이렇게까지 사람이 과격해질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 또 막 바닥 짚고 일어나고 이런 동작들이 많으니까 몸 컨트롤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바닥 3인방은 그거 하러 왔어요. 연습. The floor to you. 자, here we go, go. 금세상을. 천천히, 천천히 가자. 에, 금세상을 거꾸로 뒤. 아, 아파. 니까. 다시. 금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셔. 쇼. 금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쇼. 쇼. 밤. 머리 깨질 것 같은 거. 하, 다시. 오케이. 뭐야? 정말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여기가 가장 저한테는 낭만이에요. 오늘도 평화로운 셀프캠 일상. 언니? 잠깐만 언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웃고 있는 지용이 든다. 지용아,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이건 뭐야? 이것은 사인이다, 이것은 사인, 디디 선배님 사인. 잠깐, 근데 그 얘기는 여기 왔다 했다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답변해드려야지. Is GD gonna show up? 열, 지, 미, 배몬. 배몬 1동. 저희는 집 안 갈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저희는.
단체로 연습을 해야 될 때는 루카 언니가 좀 많이 지도해서 디테일 잡아주고 흔들어 하! 하! 어머 잠깐만요 고개가 안 맞아요 어머 미미 미칠까? 이때 각도 맞을까요? 어머 어머 빠른 어머니 이니든 좀 어서든요 어머 오 진짜 아파 와우 제 다리가 조금 아파지고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는데 다리 아프니까 이거 하기 힘들어요 뭔가 리타야 리타가 좀 살살 해야 돼 너 내 니 아니야? 살살 해 리타는 빨리 알아 내가 쉬면 너무 추운 게 있는 게 아닌데 좀 쉬면서 살 먹고 병원에 가서 마음을 틀면 제 인생이 아픈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아프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chill, bro, cause this is a little bit longer. 한국에서 There 엄마도 go. 없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왜 이래요? No, don't cry.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Very good, 앞으로 don't 더 cry. 열심히 할 테니까 It's okay, dude. It's okay to get hurt. 이거 봐주세요. Yes, we will. You just gotta chill, baby girl. 연습생으로서는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이쪽이 몸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Actually, guys. 나이가 나오는 그랬다, 그래. 사이드는 리코드고. Because I've been on this chair for like 4 hours already, playing, working, and this is the only time I can relax. So I'm watching this. My back really hurts. I feel like I'm 90 years old now. Okay. 하면 완벽. 저희만의 그런 아직 어리지만 강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치곤 잘한 애가 아니가 정말 데뷔를 해도 될 만큼의 팀워크다. 모든 매력 미션 때 다 보여줄 거예요. Okay, let's go. 베이비 몬스터 멤버를 확정이 되는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파이널을 장식할 무대니까 아주 좋은 평가와 박수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데뷔하자! 나 모른다. 내가 왜 만든다. 지, 이제는 괜찮냐? 이제 이거 끝나면 없다. 다 쏟아내면 된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야 루카 There you go, Rami. Oh, core trio. Asa pa, ari. Mega
Well, you can just look at his eyes, man. He's like, yeah, they're gonna make me rich. Kitang-kita mo sa mata ni YG. They're gonna make me rich. Haba pala nito. Damn. Woo! Salata. 4년 넘게 이렇게 연습을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게 분명 있었을 텐데 그게 저희는 보여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특별히 이번 무대를 통해서는 저는 루카 씨가 굉장히 급부상했어요.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자기 것들을 잡아먹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보여가지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마지막 무대는 뭐랄까요, 춤을 잘 추고 못 추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꿈과 절실함, 그런 게 보였어요. 저는 이 그 마지막 무대가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없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게 지금까지의 절실함과 그런 에너지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뭉클했고 너무 고생 많았고. 마지막으로 이정 씨의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She's crying. It's like their big sister. And it's done.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Is she gonna say something heartbreaking?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저희가 같이 춤을 한 2-3년 정도 추면서 제가 친구들이 춤을 잘 췄으면 좋겠다 보다는 춤을 정말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뭔가 나만큼 춤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이 일종의 강요였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저랑은 또 길이 다르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그냥 모두가 춤에 진심이었다는 거를 보여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의 그런 절실함과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컥한 것 같아요.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사실 저는 오늘 누가 더 잘 추고 못 추는지 이런 거 보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표정만 이렇게 봤는데 다들 정말 끝까지 불살리겠다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어서 저도 좀 뭉클했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 가장 한 팀 같았다. 선배 가수나 이 안무가 분들이 똑같은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의 평가는 These bands always bother me, bro, with all that. Just all those strings, you know, garters and shit, man. 그래서 끝났습니다. I'm not saying it's ugly. 아직 뭐 멤버 수가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여러분들 잘하는 건 알지만, 전 제작자이기 때문에 최선의 조합이 누굴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순위는 저한테 사실은 없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저희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의 춤과 노래를 듣고서.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수고하셨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서로한테 수고했다고 각자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왜 울어? 잘했잖아. 울지 마. 아유 너무 고생했어. Was it the dream song? Time, finding myself in the rain, trying to
that I come so far. I made a promise I'm never running hard. Man, it's been a journey, honestly. I'm getting stronger. I'm getting stronger. 우리 멤버들 길게는 뭐 4년. 그동안 너무너무 진짜 많이 고생했고 절대 혼자서는 해낼 수 없던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 팀원인 게 너무 행복했어. 고생했어. 화도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이 웃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잘하면 좋겠다. 잘하자! 파이팅 언니! What song is this? Is this the dream? 사랑해요. Is that been dream? 사랑해요. And it's done. What will the final number of Baby Monster be? Baby Monster라는 그룹을 기획하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멤버는 5명이었어요. 땡요! YG에서 만들었던 걸그룹들이 그렇게 다인원이 사실 없었었어요. 블랙핑크도 4명, 트윈원도 4명. That's true. 그 5명의 멤버를 아직 마음속에서 정하지 못했어요. 베이비 몬스터의 최종 멤버 발표는 5월 12일, 2주 뒤인 5월 12일 금요일 0시에 공개적으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here it is. I'm nervous, man. I'm nervous, bro. Wait, 5 members? I remember it was 6. 5? Okay, I'm not complaining. Alam ko naman lahat sila mag-debut, I just wanna know the drama and like, sino yung natanggal? That's what I wanna know. So, anyway, so that was the last episode of the final evaluation. I hope you guys enjoyed. Finally, we're done. We can move on to better things in time for the comeback on April 1. Peace.